안녕하세요, 박비단입니다. 라샤 기우병감 야두와 소르르테 이키 우소오리 르르르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딱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벌써 맞추셨잖아요. 25번째 밤님께서 맞추셨다고요. 이 노래 제목은 울게 하소서라는 곡인데요. 대표적인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 중에 하나인 리날도의 제2막 아리아입니다. 오페라 리날도의 작곡가는 유명한 독일의 헨델이에요. 같은 시대 음악가로는 바흐, 몬테베르디 등이 있죠. 바로크 시대는 보통 17세기를 지칭하는데 바로크 시대라는 단어 되게 낯설지 않지 않나요? 아마 음악 시간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좀 까마득하지만 아니에요. 까마득하지 않지만 기억이 나네요. 모차르트의 앞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페라 리날도 이야기가 알고 보면 꽤 흥미로운데요. 제가 전에 십자군 전쟁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 십자군의 영웅 리날도가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고 싸움에서 이긴 후에 그의 연인 알미네라와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픽션이지만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린 종종 사람들을 탐욕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라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욕구라는 게 보통 모두에게 이롭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과거 18세기 유럽에서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성을 기용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목소리가 필요했던 모순의 바로크 시대. 당시 사회는 이 욕구를 위해서 변성기가 오지 않은 소년들에게 예술과 종교를 빙자한 비인간적인 방법, 거세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합니다. 그들의 운명을 멋대로 정해버린 사회는 그들을 방치했고 성공 비율이 채 1%도 되지 못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부분의 소년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갔죠. 이렇듯 사회의 욕심으로 인해 희생된 소년들은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남성 소프라노, 즉 카스트라토라고 불렸고 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과거 그들의 미성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이 내용을 소재로 한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18세기 대표적인 카스트라토 까를로 브로스키의 삶과 그의 천상의 목소리를 다룬 영화 파리넬리입니다. 영화 속의 카를로 브로스키는 왕비였던 이사벨 여왕의 간곡한 부탁으로 펠리페 5세의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펠리페 5세는 루이 14세의 손자인데요. 기억이 나실까요? 제가 프랑스 혁명 이야기할 때 해드렸었는데 루이 14세는 왕권 신수설을 바탕으로 본인을 태양왕이라고 불렀고 짐은 곧 국가다 라는 말을 한 걸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가 한 말이 아니었고요. 기억이 나세요? 아무튼 까를로는 그때 성악에서 대성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반 대중 앞에서 노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였어요.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막 평온하고 여유가 넘쳐 보였지만 그런 그 앞에 누추한 차림으로 나타난 자신의 형 리카르도 브로스키는 그가 쥐고 있던 평화를 단숨에 깨버렸고 형을 보는 카를로의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엇갈려버린 두 형제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1722년 이태리 남부의 가난한 도시였던 나폴리에서 형 리카르도와 동생 까를로는 서로 돈독한 우애를 뽐내던 사이였습니다. 형은 노래를 작곡했고 동생은 천상의 목소리로 그 노래를 부르는 환상의 콤비였죠. 다만 무명이었던 형은 사실 작곡 실력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동생 까를로가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노래를 돋보이게 만들어줬어요. 까를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대중들이 몰렸고 여성들은 그 목소리에 다 반해버렸어요. 지체 높은 귀부인 신분과 남편이 존재했던 한 여성은 까를로의 노래를 한번 듣고는 하녀를 이렇게 보내서 까를로와의 동침을 통해 불륜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시 유럽 사회에서 카스트라토와 불륜을 하는 게 성행이었다고 해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면 너도 나도 막 카스트라토한테 반했던 걸까요? 우린 지금 들을 순 없지만
거세했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죠? 뭐 다 어떻게 했겠죠.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까를로는 돈도 잘 벌고 뭐 인기도 좋고 심지어 막 여성들이 막 쫓아다니고 부족할 게 전혀 없어 보였지만 그 인기의 원천인 목소리죠. 목소리. 그 목소리는 과연 아무런 대가가 없는 신이 내린 그런 목소리였던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실제 역사 속에서 찾아볼게요. 영화와 실제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인 바로크 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 교회의 성경 구절 중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굵기 때문에 여성들은 교회에서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당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구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여성들의 높은 음역대의 목소리가 필요했던 신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됐죠. 그래서 그들은 그 목소리를 대체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교육과 훈련을 통해 따라하는 남성, 즉 카운터 테너라는 보완적인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그것도 완벽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맸죠. 그러던 어느 날 교회는 어린 소년들에게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소년들이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기간은 변성기가 오기 전까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선 이치를 거슬러야 했고 고통이 뒤따랐죠. 바로 남성성을 부여해주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는 고환을 잘라야만 했죠. 거세라고 하죠. 거세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엔 지금처럼 정교한 마취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 많은 어린 소년들은 그 과정의 고통 때문에 숨지는 사례가 빈번했고 심지어 이런 거세 과정 전에 고통을 줄이려고 마약이나 막 혹은 질식 때문에도 많이 사망했어요. 18세기 이탈리아에서만 한 해 4천여 명의 소년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영화 파리넬리의 주인공 까를로 브로스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사회적인 욕심으로 희생된 어린아이들은 카스트라토, 즉 여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남성의 파워풀한 목소리를 내는 성악가가 되기 위한 고된 훈련에 돌입하는데요. 대표적으로 18세기 이탈리아의 나폴리 음악원이 있었는데 지금 뭐 거의 고3 수준의 공부량을 막 시켰다고 해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중도 탈락하는 소년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실제 카를로는 12살에 거세를 당했고 작곡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니콜라 포르로라의 제자로 들어가서 카스트라토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후 그의 음악적 재능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알 수 없지만 뭐 이런 훈련을 겪은 뒤에 1724년 화려한 데뷔를 시작으로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죠. 그의 무대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노래를 듣고 막 혼절하는 여성도 있었고 뭐 원 갓 원 파리넬리 라면서 그를 신에 빗대기까지 했어요. 여기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화 제목이기도 한 파리넬리는 사실 주인공 카를로 브로스키의 예명이에요. 이 예명은 그를 후원하던 파리냐 형제의 성을 본따서 지은 것으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리넬리가 실제 본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나만 그런 것인가? 아이가 원하지도 않는데 거세를 하는 거예요? 사회가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노래를 잘하는 소년들에게서 그런 일을 한 거죠. 더 이상 노래가 퇴화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계속 높은 음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파리넬리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면서 명성을 쌓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유명한 작곡가가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카를로를 스카우트한 유명한 작곡가가 누구였을까요? JYP요. 바로 음악의 거장 헨델이었어요. 그는 실제로도 파리넬리에게 자신의 악단으로 오라고 권유했다고 해요. 근데 파리넬리는 본인의 이제 스승 포르포라의 악단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때 당시 라이벌 극단에 있던 헨델의 스카웃을 받아들인다는 건 스승을 배신하는 행위였을 테니까 실제로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헨델이 거절하니까 굉장히 신사적이지 못하게 막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침까지 뱉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헨델을 재평가해야겠네요. 감히 내 악단을 거절해? 퇴!
아무튼 당연히 그 둘은 쭉 적대적인 관계가 됐고 파리넬리는 헨델의 오페라는 물론 그의 아리아 역시 전혀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를 싫어했는지 알 수 있겠죠? 영화에서는 좀 다르게 헨델의 음악을 인정하는 파리넬리와 부정하는 형의 입장 차이로 둘의 대립을 보여줘요. 이 형제 간의 대립을요. 그래서 형과의 싸움을 절정으로 헨델의 울게 하소서를 완창하는 파리넬리를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이 영화의 킬링 파트입니다. 제일 유명한 장면이에요. 이 영화로 인해서 울게 하소서라는 곡이 더 유명해졌죠. 그래서 실제로도 파리넬리와 헨델이 어느 정도 친했다라고 아는 거는 영화의 오게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최고 명장면 울게 하소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환호하실 것 같아서. 너무나 경건하고 신성스러워서 모든 악행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의 노래입니다. 방금 장면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보면은 노력에 의해서 찍게 된 결과물이에요. 1922년 생을 마감한 마지막 카스트라토 알렉산드로 모레스키를 끝으로 완전히 명맥이 끊어진 카스트라토의 목소리를 재현하기 위해서 당시 감독은 지금도 카운터 테너로 활동하고 있는 데릭 리 레이긴과 소프라노 에바 마라스 고드레프스카의 목소리를 무려 3000번의 편집을 통해서 목소리를 재현하려고 노력했대요. 그렇게 영화 파리넬리는 1995년 골든그로브 시상식에서 최고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리아를 완창한 파리넬리는 이후 승승장구하면서 더 이상 일반인 앞에서는 공연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공하게 돼요. 이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면 그는 실제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뿐 아니라 프랑스의 루이 15세 등 여러 황제와 군주들 앞에서만 노래를 했대요. 얼마나 성공했는지 아시겠죠? 이게 보통 카스트라토의 성공률이 아까 1%가 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성공을 한 거예요. 아무튼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성공한 카를로 앞에 누추한 차림으로 다시 나타난 형은 자신의 오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을 들고 와요. 그래서 화해를 청함과 동시에 이 오페라를 불러달라. 그래서 파리넬리는 불러줬을까요? 안 불러줬을까요? 결말은 영화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역사 속의 파리넬리 결말을 알려드릴게요. 파리넬리는 그 이후에도 스페인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어쩔 때는 좀 정치적인 행동도 했을 만큼 그 힘을 키우면서 지냈어요. 그러나 펠리페 5세의 뒤를 이은 카를로스 3세와의 의견 충돌로 결국 1759년 얻었던 지위도 박탈당하면서 여생은 고향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그동안에 쌓아둔 그 돈, 금전으로 안락한 삶을 누렸습니다. 돈을 많이 모았을 거 아닙니까? 대성공을 했으니까. 당대 최고의 음악가 모차르트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상적인 삶을 살다가 1782년 향년 7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해요. 그 후에 이제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었던 그였기에 그의 재산은 하인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졌고 마지막까지 키다리 아저씨의 역할을 했다고 하니 파리넬리는 참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긴 하죠. 왜냐면 이렇게 돈이 많았어도 카스트라토 역사상 최고의 천재이자 거장이었던 파리넬리는 사후에 공로를 인정받아서 로마 교황청에 볼로냐에 묻혔는데 이후에 등장해서 카스트라토를 박해한 나폴레옹에 의해 무덤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유골을 못 찾는 사건도 있었는데 최근에 다행히 그의 유골을 찾았다고 해요. 다행이죠? 신과 종교라는 명분으로 거세를 당한 남자 파리넬리. 이로써 천상의 목소리를 얻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는 상반된 또 하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의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해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